호감 있는 이성이 생겼던 날몇 일째인지. 와 진짜 잘한다. 야 이거는 생각하고 있었어. 막 잘 시켰다. 아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 왜? 아니 이거는 근데 그건 그렇게도 될 수 있잖아. 우리 다 같이 있었던 아침 먹을 때일 수도 있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질문 엄청 세다. 근데 근데 궁금해요 엄청. 저요? 경우의 수가 있었던 날. 오늘이요. 아 오늘. 너무 유치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나도 이거 질문 하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먼저가 이게 너무 억울해서 못 가겠다. 아니 이게 진짜 제일 마지막에 가야겠구나. 왜냐면 갈 때마다 이거 엄청 호화받으면 갈 때마다 할진 모르는 거지. 그래, 안 해도 되지 뭐. 아, 해도 되지. 아 질문 하는 것도 힘들다. 모든 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실 게임의 여운 때문일까? 아니면 이별을 앞둔 아쉬움 때문일까? 갑자기 묘한 기운이 감돕니다. 주원 씨의 마음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그런데 여기 일행과 조금 떨어져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보입니다. 아 얘네 진짜 안 온다. 그러니까. 맞는 거 같아. 불륜이야 뭐 그러니까 안 와. 맞아. 맞는 거 같아. 맞다. 어떤? 지금 고백.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이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아 뭘로 알아들었어? 나도 나는 가기 직전에 하는 건데. 아니 언니한테 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일도 되는 거야. 아, 그래. 어떡해? 그러면 또. 내 예상 그럼 다 틀렸네? 응. 응. 주원 씨와 마주 앉은 그녀. 경희 씨였네요. 이번에 사람들 응. 같이 만났잖아. 응. 다들 다 그 느낌이 어때? 나랑 잘 맞는 사람도 또 많고 나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도 나한테 맞춰주려는 분들도 보이고 너무 좋은 분들 확실히 좋은 분들만 모인 여인 같아. 그리고 기란이는? 기란 오빠는 처음에 우리가 그 장 보러 가고 요리하고 배정 이렇게 막 할 때 그 나는 장 보러 가는 거 진짜 좋아해서 내가 장 보러 가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기란 씨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여자분들은 오해를 했나 봐. 나도 사실 그랬어. 너도 기란이랑 얘기할 때도 되게 밝아 보이고 되게 얘기할 때도 즐거워 보이고 또 이게 리액션도 잘 해주고 서로 뭔가 이렇게 잘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해서 아 기란이한테 호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계속 해왔던 건 사실이야. 진짜 사소하지만 왜 하필 옷도 오늘 비슷한 옷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알게 모르게 좀 신경이 안 쓰였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일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로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하늘 씨랑 드란 씨랑 오빠랑 나랑 넷이 이렇게 하게 됐잖아. 그때 나는 오빠가 나랑 하늘 씨랑 카페 간다 할 때 오빠 이렇게 오는 거 보고
보니까 뭔가 내 생각에 나는 오빠는 하늘이한테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왔구나.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진실 게임 같은 거 오빠한테 막 애들이 질문했잖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 했을 때도 미영이가 들어왔을 때라고 했고, 어느 장소가 가장 좋았냐라고 했을 때도 나와의 데이트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진짜 별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나도 이제 하늘이랑 데이트하고 너랑 데이트를 했잖아. 이제 두 번의 데이트를 했는데 사실 나도 처음에는 아 하늘이도 괜찮은 사람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는 너랑 데이트를 하기 전이잖아. 자, 너가 하늘이보다도 너가 나에게 더 잘 맞는 데이트였다? 라는 느낌이 어제 너랑 데이트를 하면서 그걸 확실히 느꼈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같은 것 같아. 나도 내가 기란 씨와의 데이트도 너무 재밌고 다 좋았지만 오빠랑 데이트 나누고 더 알았어. 어떤 사소한 그런 걸로 얘기를 나눴지만도 그냥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냥 솔직하고 뭔가 담백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은 느낌? 편안했어 일단은. 나도 그랬어. 이제 내가 여기 너를 부른 이유는 그냥 이제 나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밤이잖아. 그래서 이제 또 가장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래도 마지막 밤에 그래도 좀 더 시간을 같이 둘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잠깐 불렀어. 고마워. 이제 나는 그러니까 난 이런 얘기를 어쨌든 너에게 꼭 전하고 싶어. 아무튼 나는 너와의 시간이 제일 즐거웠고 정말 제일 잘 통하고 정말 재밌었고 정말 너랑 더 보내고 싶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래서 지금 내가 떠나는 게 너무 아쉽고 너를 두고 간다면 뭐 언젠가 나중에 한국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너가 내가 내일 돌아갈 때에 같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의 그거는 오빠는 오빠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을 갖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 나도 내 스스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나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빠가 만약에 괜찮다면 나는 가능 오빠 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해. 지금 당장 결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너도 너의 일정이 있었을 거잖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무튼 잘 생각해주길 바래. 오빠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도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빠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준 거에 있어서 진짜 그게 생겼니 지금? 응? 아. 이상해. 뒷모습. 정말 쓸쓸해. 오케이.
선물 같아. 뭔가 씁쓸해. 맞아. 여기 진짜 예뻐 보이네. 아쉽다 진짜. 가기 너무 아쉽다. 분위기가 왜 이럴까 이런.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올라가고 둘이서 얘기하고 잘 배웅해주고. 안녕 조심히 가. 조심히 가요. 생각해봤어? 어제부터 계속 해왔지 그래도.